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제가 또 댓글을 읽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하게 모유가 줄어서 좀 이렇게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유가 어떻게 하면 주는지, 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모유가 원하지 않을 때, 지금 단유할 것도 아닌데, 원하지 않을 때 갑자기 줄어버려서 당황하는 일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유가 줄어드는 원리를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참, 모유수유 전문가가 이런 강의를 할 줄이야. 우리가 당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모유가 딱 줄었어. 그럼 이제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는 실제 줄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아이의 소변 횟수가 갑자기 확 줄었을 때 이제 이렇게 이제 엄마가 알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엄마들이 모유가 갑자기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조리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딱 왔을 때 이제 혼자 아이를 봐야 되고 또 생소한 낯선 또 산후 도우미 그다음에 낯선 환경 아이를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 또한 이렇게 내가 육아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이를 계속 책임지고 봐야 된다니 압박감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 그래서 조리원에서 왔을 때 또는 엄마가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 뭐 복직 시기가 회사랑 좀잘안 맞는다든지, 또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은 거예요. 난 모유수유가 하고 싶은데 계속 분유 먹이라는 이제 가족들의 이제 압박에 시달린다든지, 아니면 도우미분이 너무 성격이 강하셔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키울 수 없을 때, 혹은 친정 엄마로부터 마치 나를 이렇게 이때까지 꿈을 가져라라고 키워놓고 이제 와서는 완벽한 엄마의 모습을 막 친정엄마가 강요하시거나 강요 그냥 뭐 잔소리겠지만 갑자기 엄마로만 살라고 하니까 이제 너무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고 또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이 당혹스러운 이 감정 때문에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스트레스가 계속 쌓일 때 이럴 때 모유가 줄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의도치 않았는데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모유가 이제 줄어드는 원리는 이래요. 우리가 이제 이 유선 조직들이 엄마들 임신 중기 말기에 이제 막 생성이 되는 신생 조직이라고 제가 지난 동영상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유선 조직에 수많은 혈관들이 지나가요. 모세혈관들이 굉장히 이제 유선표가 이렇게 동그랗거든요. 옆이 이제 소엽들이 있어요. 그럼 요런 게 이제 모유주머니라고 할수 있죠. 요런 것들이 방울방울방울 막 이렇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렇게 모유, 이제 모세혈관 같이 이제 혈관이 촥 지나가요. 그러면 혈관은 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된 모유를 생성시키고 사출시키는 프로락틴 호르몬을 생성한 그 호르몬을, 생성된 프로락틴 호르몬을 실어서 혈관으로 이렇게 유선포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모유가 적을 때는 이 혈관에 흐르는 프로락틴 호르몬을 이 유선 조직 옆과 소엽들이 마구 받아들여. 막 받아들여. 그러면서 이제 모유 생성에 막 박차를 막 가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느 정도 찼어. 네. 일정 분비량. 하루에 배출되는 어떤 시간대마다 정기적으로 배출되는 일정 배출량이 좀 쉽게 설명하려니까 자꾸 말이 끊기네요. 일정 배출량 정도를 만들어요. 그러고 나서 한 3, 4시간 이렇게 흐르는데 이게 빠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엄마들 젖이 너무 많이 생성되는데 빼내지 않으면 우리가 열나거나 몸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나를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엄마의 몸은 엄마를 보호해. 어때요? 이게 더 생성되면 엄마 몸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 엿과 소엽, 요 유선 조직들 이 여기에서 뭐가 생성되냐면 모유 생성 억제인자가 발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의 과부하를 최소로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시간에 한 번씩 아기에게 100ml의 모유를 생성해서 주고 있어요. 내가 친구 결혼식을 갔다 오고 혹은 집안 행사가 있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6시간이나 아이를 안 먹인 거예요. 그러면 총 두세 번의 수유통이 건너뛰어졌으면 내가 지금 200에서 300ml를 못뺀 거잖아요. 그러면 200ml, 300ml를 여기 가슴 계속 생성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내 몸엔 과부하 걸리고 나는
가슴이 터질 줄 몰라. 그죠? 그러니까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 억제인자를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유가 생성이 최소로 되는 거죠.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아이가 통장 짤 때, 우리 아이가 통장 짜는 거 너무나 좋은 거지만, 통장 짤 때 10시간씩 이렇게 유축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가슴이 빵빵하고 너무 아프고 막 이러지만, 시간이 좀 흐르고, 1, 2주가 지나면, 갑자기 모유까지 확 줄어버리는 결과가 생기곤 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갑자기 통잠을 자요. 그러면, 적어도, 4시간에서 5시간 사이에서는, 조금 짜주는 게, 유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싹 비워줄 필요는 없지만 적당량 빼주면 몸이 그렇게 모유를 확 줄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일정량이 나가지 않는 어떤 시간대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낮에는 두세 시간별로 계속 유축하고 뭐 모유를 먹였는데 밤에 후 안 한다. 그럼 이 시간 동안에 모유가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 한 3, 4시간 혹은 4, 5시간 동안에는 내 모유를 좀 한번 한 50ml에서 80ml라도 좀 이렇게 좀 빼주시면 내 모유가 갑자기 줄어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또 엄마들이 모유를 줄이는 건 이런 거예요. 아주 초창기 아기를 낳자마자 하는 실수예요. 모유를 찰 때만 먹이는 거예요. 모유가 찼을 때만 유축하는 거예요. 그럼 찰 때까지 또 6, 7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이한번꽉찬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애기한테 먹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6시간 중에 3, 4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모유 생성 억제인자가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꽉 찼지만 며칠 뒤에는 전량이 점점 줄어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몰랐죠. 그래요. 이제 알았으니까 꼭 배출해 주세요. 또 모유가 줄어드는 거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수유텀이 이번 수유텀에는 모유를 먹이고 다음 수유텀에는 모유가 안 찼으니까 분유를 먹이고 또 다음 수유텀에는 모유를 먹이고 또 다음 수유텀에는 분유를 먹여요. 그러면 이걸 유지하면 되게 좋겠다는 엄마들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애기가 분유 먹을 때는 푹 자고 또 모유 먹을 때좀 놀고 하니까 적당한 패턴이 만들어지겠다고 처음엔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왜요? 6시간 만에 모유를 먹였으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완분으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제가 혼합수유 방법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매번 모유를 하고, 네. 내가 모유량을 늘리고 싶어요. 그러면 매 수유마다 모유를 주는 거예요. 매 수유마다 모유를 유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분만 분유를 보충하시면 모유가 늘어요. 그래서 엄마들 모유가 줄지 않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 모든 방법 위에 제일 중요한 건 엄마의 식사량이에요. 식사가 하루에 두 끼만 먹는 분들은 모유 생성이 많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유가 막 생성이 늘어나는 최적기, 네, 산욕기 8주. 8주 동안에 식사를 너무 줄이지 마세요. 다이어트를 그때 하는 거는 저는 좀 모유 수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이어트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좀 식사를 잘하세요. 2700kcal. 네. 조리원에서 식사하시는 그양 그대로. 네. 하시면 돼요. 왜냐면 조리원 식사가 2700칼로리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들 식사를 아침 드시고,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과일 간식 드시고, 점심 드시고,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뭐좀 김기가 없는 빵, 뭐 샌드위치, 혹은 뭐떡 이런 걸좀 드시고, 두유도 드시고, 저녁 드시고, 저녁 이후에 주무시기 전에 유동식이나, 아니면 또 엄마들이 좋아하는 뭐 시리얼에 우유 말아 먹는 거 이거 모유수에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드시고 소고기도 좀 철분을 네, 잘 섭취해야 되니까 좀 많이 찾아 드셨으면 좋겠어요. 식사량이 하루 3끼, 3간식, 네, 요렇게 3간식 정도, 3번의 간식 정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요런 것들을 조심하시면 모유량이 급격히 줄거나, 말랐다고 두려워할 일은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모유를 충분히 먹이고 있는데, 젖이 부족하고 가슴이 막 말랑말랑한 느낌이 들 때, 그때는 아기의 소변만 보세요. 소변이 10번이야? 모유 마른 거 아니에요. 그냥 아기가 싹 닦아 먹은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모유량이 더 늘겠죠. 그래서 수유텀이 약간 짧아지는 거, 20, 30분 땡겨지고, 좀 아이가 많이 먹고, 오래 먹고, 이제 가슴이 너무 말랑해서 젖이 안찬 느낌이 들 때, 당장 분유를 주기보다는, 소변을 봐야 돼요. 소변을. 소변. 소변.
소변을 본 다음에 소변이 현저히 줄었으면 그때는 우리 아기가 굶으면 안 되니까 분유를 주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소변이 10번이라면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냥 더 먹으려고 굉장히 예민해진 아기를 잘 그냥 돌보시면 돼요. 알았죠? 네. 오늘도 네, 엄마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엄마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감동으로 찾아가길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